솔직히 장점이 장점이 되면 1등이죠. 약점이 장점이 되면 2등이에요. 근데 장점이 약점이 되면 약점이 약점이 되면 그러니까 장점이 장점이 돼야 되는데 괜찮아요. 장점이 없으면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목소리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데 자 임금님이 여봐라 이런 임금님은 거의 없죠. 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시가 네이 그러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 소리 속에도 좀 다양함이 있구나. 자 유행가와 찬송가가 다른 게 뭐냐. 유행가와 찬송가 찬송가는 그 음을 그대로 내요. 내 줄을 가까 이렇게. 근데 유행가는 꺾어요. 돌담길 돌아서며 이렇게 음을 꺾어요. 그냥 그 음을 그냥 나는 게 아니고 꺾어요. 그 다음에 세상 노래와 이 저 성악이 다른 게 뭐냐. 음의 높이는 도레미파솔 이것도 소리예요. 솔 이것도 소리예요. 목소리를 딱 낮추면 소리가 확 달라져요. 진실로 선함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선함 이렇게 소리를 확 낮추면 이게 소리가 더 굵어지고 그러니까 성악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죠. 그 소리가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 차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에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갔지만 전에는 진짜 부흥이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거의가 할렐루야. 맞아. 왜?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음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따 생 소리를 내다 보니까 다 목이 쉬어가지고 믿습니까? 이렇게. 예, 네, 그런데 지금은 맞아.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음향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거는 그거대로 이건 이것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을 쫓을 때 내가 있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믿고 나가라. 이게 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믿고 나가라. 이게 무서워. 더 잘 나갈까? 나중에 뭐 해봐야 되겠지만 느낌상으로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니까 안전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뭐를 써야 돼요. 목소리. 목을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의 소리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부흥이 연속 두 주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한 주 하고 나면 목이 아이고 그래 맞대야 그래 갔대야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부흥이 다 한 주 참석을 나오면 왜 그래 집회 참석해줘. 다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막 찬송을 완전 막 뜨겁게 해가지고 성도도 목사님도. 그런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두 줄을 세 줄을 계속해도 목이 안 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필요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쪽으로는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원인은 그 약점 속에 필요를 집어넣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목소리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는 근육이 있어야 먹고 산다 그래 보세요. 운동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근육이 생깁니다. 아우 나는 체질이 뭐 물론 체질의 영향도 있지만 노력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그 말을 비틀어서 이렇게 넣어보세요. 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지 것이다. 지 것이야. 날씬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날씬이 지 거다. 그죠? 명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명예가 제 거다. 실력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력이 제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내가 진실로 거기에 가난함, 필요를 못 느껴서 그렇지 진짜로 내가 필요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해 공부하게 돼 있고 연습하게 돼 있고 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기도원 원장님이었는데 이분이 막 좀 놀았어요. 술도 먹고 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간증자로 바뀌었는데 그 간증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강사로 모셨어요. 아유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앞뒤도 안 맞고 막 엉성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을 때 션찬타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수십, 수백, 수천 번을 하고 다니니까 이 실력이 늘어가지고요. 너무 잘하는 거야. 간단해요. 계속하면 잘하게 돼 있다. 계속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골프 미국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예요. 타이거 우즈. 키도 크고 계속 우승을 해가지고 진짜 잘해요. 근데 그 타이거 우즈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보다 골프를 더 타고난 사람은 인정하지만 나보다 더 연습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명언 같죠. 타고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인정을 한다. 그러나 연습, 내가 타고나서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연습 많이 한 사람은 없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부족은 단점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과 필요를 가져봤냐 그 말입니다. 대개 보세요. 예, 돈이 많은 사람 전에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돈에 그냥 내가 어떻게 돈이 푼다. 예, 그러면 그 사람 언젠가는 돈 벌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필요하니까. 인기도 그래요. 인기도 그냥 아 이거 나도 하는 거 물론 그럴 때 인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인기에 대한 필요를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노력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한 단어만 딱 갖다 넣으세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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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족의 필요를 딱 집어넣어서 필요를 채워줬을 때 여러분의 부족은 다 메꿔지고 굉장히 놀라운 성숙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